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5월 4일 금요일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큰 폭으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상승하려면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는데 오늘 기관에 핵폭탄이 날라왔네요. 7,400억 규모의 거래소에서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도 67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239억 매도, 49억 매도, 선물도 외국계 마이너스 2,919계약 매도한 그런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급변동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죠. 내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월요일까지 휴일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에 5월 1일 날도 휴일이었죠. 자, 다음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래일, 화요일, 수요일, 만기일 뺀다면 거의 이틀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변동이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더더군다나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크게 밀렸다는 것이 좀 모양이 좋지 않은데요. 자, 한번 보시자면 프로그램 매매가 지금 조율 좀 해보죠. 마이너스 1,246억 정도 매도, 그리고 추이를 보시면 오늘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무엇 하나 맞아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맞아떨어진 게 없는 그런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32% 하락, S&P 500 선물도 마이너스 0.26% 하락.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 그럼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 어저께 밑으로 좀 빠졌다가 간신히 강보합 정도로 다우존스 거를 땡긴 모습이고 나스닥도 낙폭 좀 컸다가 소폭 마이너스 0.18% 하락한 그런 하루였는데 오늘 우리나라 제법 큰 하락을 맞았습니다. 자,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점검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일단 자 보시자면 당일 추이를 한번 보자면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 그냥 소폭 매도 지속적으로 670억 정도 매도세였고 자 기관이 그냥 오늘 초지 일관 쭉 매도를 했네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기관이 매수세를 좀 잡아주다가 장 막판에 확 던져버렸고요. 자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좀 매도 추세였고 선물은 자 외국계 매도 일변되었습니다. 자, 선물도 말씀드립니다만 환매수가 4일 전, 5일, 6일 전처럼 이렇게 2만 계약 가까이 환매수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한 3일 만에 또 만 계약 이상 또 매도 그대로 잡혀있죠. 자 이거 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2개월 정도의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선물 수량 외국계 매도 많다가 들리는 환매수가 나오다가 다시 또 밀리는 모습. 자,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주가가 많이 출렁출렁했다. 만기일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요동점 칠 수 있는 변동성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죠. 자, 큰 전광판 오늘 좀 보자면 IT 중에 오늘 삼성전자 새롭게 액면 분할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하고 5만 2천원 정도로 장 마감했는데요. 마이너스 2%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자, IT 오늘
LG전자도 좀 마이너스, 삼성 SDI 마이너스인 반면에 삼성전기 이런 부분은 좀 상승한 부분도 있고요. 자, 조선주 오늘 급등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낙폭 심했고 순환매 형식으로 키 맞추기 형식으로 지금 주가지수 상승 일변도로 가지 못할 때는 많이 올라갔던 업종이 조정받고 또 많이 내렸던 종목이 키 맞추기 하듯이 반등시도 넣는 그런 순환매 장이 연출될 것이 됐는데 그 상황도 참 맞아떨어지고 있죠. 조선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도 진짜 세네요. 하루 정도 쉬어가더니 하루 이틀 쉬어가더니 또 큰 폭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철강 마찬가지고요. 자, 그에 비하면 화학주 조금 약한 모습이고 자동차 부품 그리고 내수주들이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좀 있었고 자, 증권주 오늘 상승 좀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개별 종목 간단히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하락 위주의 종목들이 많죠. 자, 삼성전자가 새롭게 액면 분할하고 난 이후에 밑으로 현재 좀 처지고 있는데 5만원대 초반 정도 5만 1000원만 깨지 않고 적당하게 눌림목 주고 다시 반드시도 넣은다면 추세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았으니까 좀 더 가벼워진 삼성전자에 몰리는 투자자가 많이 생긴다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주가 상승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중에 현대미포 단번에 일주일 정도 만에 지금 10만원대 이 깨지면 안되는 이 선까지 급반등했거든요. 자, 거래량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요새 싹쓸이가 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금 6거래일 동안 그냥 쓸어담고 있는데요. 자, 외국계도 매수가 조금씩 잡히고 있는 상황. 자, 현대미포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중장기로 충분히 들고 가볼 만하다. 그리고 목표치 하락에 대한 목표치 11만 7천원에서 10만원까지 17,000원 하락했으니 10만원에서 17,000원 빼버리면 83,000원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자, 그것도 정확하게 83,000 터치하고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중장기로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모습이다. 자,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는 모양이다 말씀드렸고, 자, 단기일 만에 급등 지금 나오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 좀 잡히고 있고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고 조금만 더 수급만 받쳐준다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다만 현재 단기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 뭉쳐있는 저항 구간입니다. 가볍게 눌려주고 강한 반등으로 기관 외국인 만약에 쌍끌이 놓는다면 전고점 때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현대중공업도 랠리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남북 경협 기대로 인한 건설주 초강세입니다. 자, 여기 꼭다리에서 팔고 자 하루 눌렸고 그 다음에 오늘은 참 쫓아가기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8% 이상의 또 급등. 자, 이것은 내일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도하지 않고 들고 계신 분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한번 이런 큰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짧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 63,000원 내지는 양봉 시현되는 거 보고 따라가고 짧게 6만원대 정도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마인드로 갔다면 또 들어갈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죠. 자, GS건설 신고가권 단기적으로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하루 큰 폭으로 좀 눌려졌던 철강주 포스코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전고점 뛰어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철강주를 현대제철을 지금 기관의 우인들이 거의 썰어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눈여겨봐야 되겠다. 자, 제가 조선주도 이렇게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모양이 비슷하죠. 딱 현대미포의 이 정도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자, 갔다가 한번 쉬어주고 현대미포는 다시 재반등 나왔다면, 자, 현대제철은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만,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아, 계속 하락 추세로 내려가다가, 상승 추세 깨지면서 하락 추세로 가다가 급등하는 스타일. 이것도 한번 기대해보자. 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모양과 비슷하죠, 지금. 기울기만 좀 다를 뿐입니다. 자, 하루 이틀 눌려주고 다시 반등. 자, 이렇게 노려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준다면, 조선주에 조금 물려 계신 분들, 충분히 상승 전환해서 끝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화학주는 조금 모양이 안 좋다 그랬고요. 자, 동신주도 이제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시장 마이너스 1% 하락하는 것에 비하면 약 보합 정도로, 견조했던 모습이죠. 자,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주와 동신주의 순환매를 한번 기대해보자 했는데, 그 부분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테마가 같다고 말씀드렸던 제약주와 바이오주, 한미약품 3%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이제 추세 완전 깨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의한 부분 때문에, 자, 7.82% 하락입니다. 지금 어저께인가 17% 하락했고, 아랫게죠. 그럼 지금 며칠 만에 지금 한 25% 이상 지금 하락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으나, 다시 밀릴 때 36만원대 지지 못한다면 밑으로 훅 더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뭐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 날 개장할 텐데요. 자, 선물 옵션,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에 있으니 변동성 좀 커지는 한 주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고, 자, 기간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기 추세 하단 터치 나오고 재빠른 반등 시도 못 논다면 이제 또 불안해지는 그런 다음 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낙폭이 짜고 큰 모습이기 때문에 수급이 빨리 좀 호전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인데요. 잠깐 나들이 갔다 오시고 가족들하고 아무래도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곧 오니까 주말에 가족들하고 좀 시간도 보내시고 닥터케이 주식 기초 강의 좋은 방송 많이 올려놨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도 좀 해보시는 그런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